사학 비리로 이른바 불량대학 오명을 쓴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살리기 위해 교수들과 시민들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경주대, 서라벌대 정상화, 경주경제 살리기 시민 모임은 지난 4일 오전 11시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지역경제, 사회발전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강소대학으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 시민 모임을 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경경모는 경주대와 서라벌대 사학 비리 문제는 우리나라 3대 사학 비리이자 10년을 끌고 있는 사학 비리 종합세트라 불린다며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학교 법인인 원석학원은 2017년 12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50여 건의 교육관계법령 위반과 교비 횡령이 밝혀졌고 교육부 관선이사 7명이 파견됐으나 현재는 구재단의 법정 소송에 대한 교육부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처로 임시 이사회 기능마저 마비돼 정상적 학교 운영이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싸움 끝에 올해는 교육부에서 관선 이사를 파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진우 총장을 임명했고 신임 정 총장과 학교 구성원들은 새로운 지역 강소대학으로의 쇄신을 위해 고심하고 있으나 지난 한 법정 싸움으로 이사회 기능이 마비되고 구재단의 지속적인 대학 운영 방해 공작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받고 미래를 꿈꾸면서 열정을 바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기관은 개인 사유물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전체의 자산이기 때문에 경주시민 누구나 참여해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지역경제, 사회발전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강소대학으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 시민 모임을 출범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